아니 우리 태안산 주류가 지금 처음으로 수출길을 올랐습니다. 참외를 이용해서 제조한 그 증류주를 그 약 375ml짜리 600병을 미국 뉴욕에 저 2월 16일 날 수출하게 됐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태안의 특산주가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참외 스피릿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술인가요? 증류주인데요. 네. 쌀과 참외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는 증류주인데 그 알코올 도수는 24%로 들어있는 참외술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참외 향이 있고 깔끔하고 부드러운 그런 우리 쌀의 좋은 그런 맛과 향 속에 또 참외를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참외가 외국에는 없는 참외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미국 쪽에 사시는 교포들에게 뭐 한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참외라는 게. 괜찮습니까? 오, 근데 참외 향이. 어? 약간 주스 전혀 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맛있어요. 그리고 올해가 토끼해잖아요. 네. 우리 태안에도 남면에 별주부 마을이라고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를 담은. 근데 또 이와 관련된 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태안 발효가 이 별주부 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매체로 해서 별주라고 하는 태안 별주라는 이름으로 증류주를 만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술이다. 그래서 우리 쌀로 만들어서 전통 방식으로 잘 만들어진 쌀이 술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태안 쌀을 가지고 그렇죠. 또 우리 남면 지금 별주부 마을의 그 스토리를 담아서 태안 별주 짜잔! 오! 오 이것도 너무 예뻐요. 40이라고 써 있어요. 아, 이 40이라는 것은 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역한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 술들은 어떤 술인가요? 아, 이 술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쌀로 술을 전통주를 기지면 그 탁주가 나오고 약주가 나오고 또 증류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종의 술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데 이 태안 백주라고 되어 있는 12라고 되어 있는 태안 백주는 탁주입니다. 탁주. 예, 그래서 하얀 술이라고 해서 태안 백주라고 했어요. 근데 탁주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아는 그 막걸리. 예, 맞습니다. 막걸리입니다. 네, 탁한 술이다 그래서 탁주라고도 하고 막 걸른 술이라고 해서 막걸리라고도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탁주를 여과를 해서 잘 걸러 놓으면 약주가 됩니다. 네, 이 약주를 이제 법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법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전통주에 맞는 법대로 만든 아, 왜 이렇게 다 향이 좋죠? 맛있습니다. 법주, 태안 법주. 다 참외 소주 맛이 나시나요? 그럼 이렇게 우리 태안의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우리 전통 태안 특산주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아 지금 이제 이 술들은 그 태안군에 있는 로컬 푸드에 가면 세 가지 것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참외 외에도 태안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농산물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전통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안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고구마 고구마 소주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태안에 있는 포포 열매도 있습니다. 포포 열매에 대한 술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안은 그 꽃과 바다라고 하는 이니셜이 있는 것처럼 꽃을 활용한 새로운 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태안 전통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태안 사랑. 나라 사랑.